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일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천국에서 지극히 가까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다는 천국에서 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좀 딱딱할 거예요.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잘 열어주셔서 귀담아 꼭 들어야 될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명심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고 지구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해가 지구를 돌고 있다 하는 소위 천동설을 천하가 다 진리로 믿고 있던 시대에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천문대화라는 책을 가지고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70세 나이에 저 무시무시한 종교재판소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참회복을 입고 그는 결국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야겠습니다.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고 태양이 움직이지 않으며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어리석은 나의 학설을 거부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그것이 1633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 고행형을 받고 또 그 책은 금서 목록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법정에서 끌려나오면서 했다는 유명한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수년 전에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갈릴레오에게 교회가 내린 그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거의 350여 년 만에 로마 가톨릭이 자기들의 과오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참 무지에서 오는 그 오해 또 잘 몰라서 어떤 진리를 부정하는 이 일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다반사로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예로 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나라 지도층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선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율법은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인상을 남기는 선생으로 그들은 단정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나, 안식일에 뭐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지 않나. 마치 자기들 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 해서는 안 될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았고 또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이나 세리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죄를 옹호해주고 사회의 악을 오히려 변호하는 사람처럼 그들은 보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가끔 유대나라 지도자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고 저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유대나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20번 이상 음해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등한히 하시는 분,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아주 위험불손한, 또 어떤 면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 오해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 오해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친히 명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마치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한 생을 사신 분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한 모든 예언을 친히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1급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오해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요.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라 하는 것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해놓은 그 외의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등한히 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철저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뭐 경시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일도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거꾸로 율법도 선지자의 말씀을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을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그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1.1획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기록한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1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알파벳 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1점이라는 것은 그 가장 작은 철자에 붙이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한 자도 헛된 말이 없고 반드시 율법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믿었어요? 예수님이 믿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1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율법을 한마디라도 잘못 가르치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멸시받는다.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율법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율법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마치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벌벌 떠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달려들자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검을 집에 꽂으라. 내가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12영 더 되는 12연대가 더 되는 엄청난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 그 천사들이 와서 이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된다면 마태복음 26장 54절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언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언한 이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는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 가셨습니다. 한마디를 가지고 벌벌 떠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받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유대 나라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 구약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구약은 신약보다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구약 성경은 요즘 안 읽어도 된다. 이미 그건 지나간 시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은 신약 성경만 열심히 읽고 그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은 딱 떼놓고 가벼운 신약 성경만 달랑달랑 들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는 뭐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구약을 약간 경시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한 말은 진리입니다. 신약 속에 구약이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또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구약 안에 신약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을 옆에 놓고 읽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어느 것도 우리는 부인해서도 안 되고 또 어느 한쪽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도 안 됩니다.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말은 바로 했어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아래 서야 한다. 구약 아래 서야 신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 성경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높이 받들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일컬어서 17절 끝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17절 끝에 완전케 하려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완전케 하셨다는 말은 성취하셨다는 말도 되고 온전케 하셨다는 말도 되고요. 완성하셨다는 말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쉽게 말을 바꾸면 너희들 성경 펼 때마다 구원받기 위해 펴지 않느냐. 이때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모두 나를 증거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면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증거한다는 말은 손가락질한다 하는 말하고 같아요. 모든 구약의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기 저분이 오실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아닙니까?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셨어요. 실체가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상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림자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완성을 한 거죠. 구약은 실체가 없는 데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언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표하고 또 상징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만 이제 구약이 손가락질하던 그 본 주인공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완성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완성시켰죠. 완전케 하신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은 율법을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 완성케 하셨다 하는 말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오늘 딱딱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다. 그 의미가 뭐냐? 적어도 몇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위 원시 복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4장 16절까지인가요? 그 내용 전체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그런 전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실 것, 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실 것, 또 어떻게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을 받을 것, 이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어떤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 예언한 내용이 직접 간접으로 다 계산하면 1500구절이 더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1500곳이 더 될 정도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종결시켰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종결시켰습니다. 여러분 저 율법,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오경에는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세 가지 법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시민법이 들어있고 하나는 의식법이 들어있고 하나는 도덕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이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법을 전부 종결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식법을 한번 봅시다. 의식법은 제사와 관계된 소상한 법들입니다. 레위기서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수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번제, 화제, 화목제, 뭐 소제, 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들에 관한 여러 가지 세밀한 법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라든지 대제사장과 뇌인들의 여러 가지 꼭 지켜야 될 규례라든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될 절기라든지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해놓은 것이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의식법은 종결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모든 절기 등 여러 가지 것들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요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몸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어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18절 가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제사장의 규례는 다 종결되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심지어 십자가로 구약에 있는 성전도 이제는 존재할 필요가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택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법을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음식은 어떻게 먹어라. 부정한 거 있고 또 뭐 부정하지 않는 음식이 이런 것들이 있느니라. 뭐 또 의복은 어떻게 입어라. 너희들이 무슨 재산 문제로 다툴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라. 여러 가지 법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심지어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그 다음에 피부병이 도졌을 때는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니까 환자를 어떻게 격리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은 그 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컬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지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해버림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될 자격을 상실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 완전히 버림당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선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선민을 위해 주신 시민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대신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민은 이제는 역사 뒤로 물러가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선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법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죠.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는 도덕률입니다. 이 도덕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법이요. 또 거룩한 법입니다. 십계명에 이 법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이 도덕법은 영원히 존속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도덕법을 완성하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좋은 율법, 가장 제일 되는 율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 속에 전부 압축되어 있는 것이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덕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흠이 없이 지키심으로 완성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잘 들으세요. 도덕법을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다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모두 다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러므로 그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여러분 모르면 아직도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 가운데 이 소위 도덕을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이 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완성시켰어요. 우리 대신 주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심으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심으로 이 법을 완전히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 얼굴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뭔가 씌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무엇이 씌어 있느냐? 불신앙이 씌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씌어져 있으니까 구약을 보아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오해하고 말았죠. 그런데 16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얼굴에 씌어있는 것이 다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봅니다. 환하게 깨달아지죠. 왜 이렇게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고 구약을 읽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시고 구약을 읽을 수 있는 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약을 읽을 때마다 뭘 어떤 은혜를 느끼느냐? 자유를 느껴요. 자유함을 느껴요. 자유함을 느껴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를 느끼게 하지 않았다면,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사를 내가 하나님 앞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다고 하면, 드려야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그리고 설령 내가 이 모든 죄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내가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가가 6장 7절에 한 말씀은 진리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수만 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 의문이에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가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까? 그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구약의 법을, 제사법을, 모든 구약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시키시고 끝맺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사로부터 어떻게 자유합니까? 자유할 수 없죠. 아마 오늘도 양을 끌고 다 이 자리에 와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번잡하고 복잡한 제사를 우리는 다 벗어났잖아요. 주님이 주신 자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율법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돌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보세요. 돌로 쳐서 죽여라 하는 내용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우리가 행한 일, 남이 알게 모르게 행한 일을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 돌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요.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붙들려온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런 현장범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율법은 맞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 돌 쳐라.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 쳐라. 돌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돌 맞아 죽을 놈들인데. 그렇잖아요. 결국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 하고 용서하셨어요. 보세요. 율법은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예? 어거스틴이 한 말은 맞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율법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돌로 쳐야 된다고 정죄하지만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면 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행한 이런 죄 저런 죄에 대한 가책들이 계속 내 마음을 괴롭힐 때 내가 그 가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에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우리 마음은 기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율법주의가 은근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숨도 못 쉬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어 매는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죠.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들 나이금 숨을 못 쉬도록 끌고 가요. 한국도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신 복음을 성도들이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행한 이야기요. 깜도 적 암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섬에 어떤 동굴에 일본 병사가 27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기사가 수년 전에 나왔죠. 2차 대전이 벌써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했어요. 이제는 적도 없고 우군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혼자서 그 굴 속에서 27년을 살았다고 하는 욕고라고 하는 일본 사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멍청이요, 바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율법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복음서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복잡해, 아이고 이 말씀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빨랑빨랑 읽어라, 그냥 빨랑빨랑 읽어라. 하루 5장 읽어야 된다니까 빨랑빨랑 그냥 막 의미야 뭐 어떻게 되든 읽어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구약 성경 읽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종결시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구약의 말씀도 너무너무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복잡한 제사의식을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읽어갈 때도 아, 이 복잡한 제사의식, 하나님 앞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용서받을 수 있구나. 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것은 그저 십자가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 아, 구약을 읽을 때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막 정신이 없을 만큼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얼마나 무섭게 책망합니까? 이스라엘의 간음한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정죄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읽으면서 나도 이와 같은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었고 과거에 범한 일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생각하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솟아요. 믿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요. 그러므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한 말대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처럼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들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자유함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까? 죄책감에 끌려다닙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무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짓눌리나요? 여러분, 이 모든 짐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셨습니다.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어떤 굴레가 우리를 씌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합시다. 기쁘게 신앙생활하자 그 말이요. 기쁘게 신앙생활하자. 율법 아래 놓여있던 다윗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속옷이 다 나올 정도로 춤을 추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면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 신앙생활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한국 초창기에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었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사는 자들 같고 유교 믿는 사람들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집에? 잔치집에서 사는 사람들 같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말을 했대요. 네? 사실이 아니요. 다시 한번요. 좀 여러분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좀 기억을 하세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느 집에 사는 것 같고 초상집에 사는 사람들 같고 또 날마다 뭐 제사상 체리는 유교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제사집에서 사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집에?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 같다. 할렐루야.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예수만 붙들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잔치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처럼 이 좋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죠? 많은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이 이 기쁨을 잠재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도 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인생을 어둡게 사는 영혼의 봉사, 영혼의 기머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대로 두면 유대나라 사람들처럼 가버려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려요.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좋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 자유함을 누리면 안 됩니다. 이 자유는 모든 세계 민족이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세계의 역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대각성 전도 집회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가 누굽니까? 얼마나 그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얼마나 그 태신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썩는 미랄처럼 봉사합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이번 기회에도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춤을 추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율법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가 다 종결되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룩한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모든 예언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기쁨을 주시옵소서.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